지갑 때문에 놀라셨죠. 그렇잖아도 오빠한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지난번엔 오빠가 너무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강도가 저희 집 근처에 지갑을 그냥 버리고 갔나 봐요. 동네 사람이 그 지갑 안에 든 제 사진을 보고 저한테 지갑 갖다 주더라고요. 어쨌든 바로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럼 저희만 가볼게요. 그랬어. 기억 난 거예요? 어디까지 기억난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어디까지 기억난 거예요? 지갑을 숨기면서까지 내가 강도당했다고 거짓말한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예린아. 오빠. 제 부탁 한 번만 들어주세요. 미안한데 오빠한테 이런 부탁까지 해서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한 번만 한 번만 저 도와주세요. 도훈 오빠가 오빠한테 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오빠도 그거 알고 있다는 거 도훈 오빠한테 말하지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덮어주세요 오빠.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오빠. 너 혹시 도훈이 사랑하니? 그런 거야? 네 진심을 알고 싶다. 이제 도훈 오빠가 제 운명이에요 오빠. 도훈 오빠 망가뜨리면 저도 망가져요. 커피 모자라신 분 더 말씀하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야. 상태. 의외인데요. 당분간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저 그때 초콜릿 광고 때문에 실망 많이 하셨죠. 아, 그치만 저희들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배워나가기로 결심했거든요. 저 앞으로 큰 거 욕심 안 내고 작은 거라도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정말 단역이라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영화 쪽에서 성태 씨한테 일이 하나 들어오긴 했는데. 저 시켜만 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자. 참 좋은 거예요.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배 많이 고프지? 나 집에서 따뜻한 밥 해줄게. 괜찮아요? 나보다 더 뜨겁네요. 이러면서 여태 내 걱정만 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같이 아파서. 너 혼자 아팠으면 내가 너무 미안했을 거야. 난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한테도 버림받고 날 사랑해준 양부모하고도 헤어졌어요. 그래서 난 다시 가족이 생기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헤어지면 안 돼요. 이젠 누나하고 형님이 내 가족이니까. 이렇게 서로 아껴주면서 아주 오래오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응. 약속했어요? 응, 그럴게. 여보세요. 민수야. 야, 너 요즘 좋더라. 나 서울이야. 야, 어머님 안녕하시고. 그래, 야, 너 잘 지내지? 성태한테 정말 좋은 매니저가 돼줄 수 있을지. 오늘처럼 이렇게 고생만 시키다 끝나는 건 아닌지 겁나 죽겠어. 아니야 소라야, 너 잘하고 있어. 아니야, 나 혼자선 자신 없어. 오빠 좀 도와주면 안 돼?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서 오빠가 지켜봐주면 나나 성태나 진짜로 많이 기운날 것 같은데. 그만 자. 푹 자야지 빨리 낫지. 나 오빠 때문에 여태까지 버텼다, 그거 알지? 수입이 적든 많든, 어? 저축하는 습관들을 길러, 알았어? 아이고, 알겠습니다. 오빠. 왜? 이제 진짜 우리 오빠 같다. 짠돌이 한바다! 컴백 홈! 예. 이제 형님답습니다. 그지, 그지, 응. 야, 빨리 밥 먹어. 생각하겠다. 아유! 빨리 먹어.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섭외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영화인데요. 이번에 대사도 몇 마디 있어요. 아, 정말!
어떤 영화인데요? 아, 그 심연이라고 이승우 정예린이 주연한 영화인데 들어본 적 있죠? 심연이요? 어떡할까? 넌 어떡할 건데? 오빠 먼저 말해봐. 성태한테는 아까운 게야. 그렇긴 해. 오디션도 벌써 14번이나 떨어졌으니까 성태한테 아까운 게긴 한데. 그치만 그 영화를 찍게 되면 돈이하고 예린이를 또 마주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네 마음이 또 상할 거 아니야. 나만 그런가? 그건 오빠는 나랑 마찬가지지. 해야 되겠지? 그래, 우린 성태 매니저니까. 오빠, 매니저라는 게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 에휴, 웃어라. 시신 135. 재원의 흔적을 삼켜버린 설원, 바람이 불어오자 눈이 날리며 파묻혀 있던 화분 한 귀퉁이가 드러난다. 시든 프리지아 꽃이 눈 위에 빛난다. 끝. 너 울어? 오, 오빠! 우리가 진짜 멋지게 읽어줬나 보다. 어? 아니야, 성태 제가 워낙 감성이 풍부해서 그래. 원래 좋은 배가 될 제목들은 다 저런 거야. 그래? 그럼. 야, 너 시나리오는 다 외웠겠다? 한 번만 들으면 다 외우잖아, 너. 이걸로 나 한번 들어보고요. 그래. 네. 그래, 네가 할 역할은 작은 거지만 다른 역할도 이렇게 생각하고 연습해봐. 그래야 공부가 되는 거니까, 알았지?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 누구래요? 주인공? 왜 아직 안 정해졌대요? 어, 이승우하고 예린이가 주인공이야? 아니 그럼 그 영화가 이 영화예요? 어. 그런데도 이 영화 출연하라고요? 너한테는 좋은 기회잖아. 누나 괜찮겠어요? 아, 그럼 괜찮지. 야, 잘못한 건 걔는데 우리가 피할 이유 없잖아. 우리는 그냥 우리들 열심히 하면 돼, 그치? 그럼 열심히만 하면 돼. 그래도 아, 야, 너는 연기나 잘할 생각해. 거기서 비록 대사 세 마디밖에 없지만 너의 진가를 아주 확 발휘해서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 확 발휘해서 보여주면 돼.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야, 그럼 우리 저 성태가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연구 한번 해보자. 그래. 그럼 똑같은 역할이라도 말이야, 어? 말투나 의상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확 달라질 수가 있거든. 의상은 나한테 맡겨. 내가 또 그쪽에서 또 안가락하잖아. 아, 삼리 양아치 역이야. 괜히 비싼 옷 입혀가지고 욕먹게 만들지 말고. 오빠! 연습하러 왔어. 연습이요? 예, 저도 심연의 캐스팅돼 있거든요. 비록 단역이지만. 잘 됐네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할 일이 또 하나 있어. 바다 오빠 매니저를 다시 시작했어. 이제 네 매니저가 아니라 성태 매니저로. 두고 보면 알겠지. 네가 얼마나 좋은 동반자를 놓쳤는지. 그지? 연기하게 돼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원석이 역은 누가 대신 좀 읽어줘.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사신 위주로 읽어보겠습니다. 활신. 내 앞에 모여진 수많은 길 어디로 가야 할지. 자, 시작합시다. 수민 씨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어. 그래? 솔직하게 말해봐. 수민이에 대한 네 마음은 도대체 뭐야? 진심이 아니면 장난치는 거야? 네가 그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뭔데? 왜? 수민 씨 나한테 뺏길까봐 겁이라도 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네가 나서고 싶으면 너부터 솔직해지란 말이야. 수민이를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 좋아한다면 좋아한다고 말을 해. 그만해요. 제발. 말 못하겠어? 그러면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난 너를 부러워. 넌 누굴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건방 떨지 마.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란 말이야. 수민이를 놔줘. 결국 넌 수민이한테 상처만 남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만 더해. 그걸로 너하고 난 끝장입니다. 난 한 번 등 돌리면 다시는 돌아보지 않아. 그래도 할 말이 남았다면 어디 한번 하자. 꽃을 보고 싶단 말이야. 잠깐만. 그 이름이 뭐야? 예, 저 구성태라고 합니다. 책을 다 외웠나? 네. 모든 배역을 다? 네. 저기, 이쪽으로 와서 앉아. 어? 예, 예. 자, 계속 읽어보자고. 나도 내가 무서우니까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네가 이 자리에 왜 앉았어? 나가. 당장 나가! 지 연습 중이야. 나가란 소리 안 들려. 여기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감독님이 나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못 나갑니다. 그것이고 손대! 당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뭔데 내 배우 와서 나가라 말아요. 이 역은 현수가 하기로 돼 있는 역입니다. 감독님 마음대로 이러시면 안 되죠. 자, 흥분하지 마시고. 현수 씨가 오늘 연습에 올 수 없다고 해서 이 친구가 대신 읽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아니야. 오늘부터 그 역은 저 친구가 한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못 들었어? 연기도 못하고 불성실한 그 자식 대신에 이 친구를 쓰겠다고 했다. 이제 알아듣겠어? 다시 생각하십시오. 이러면 감독님한테 안 좋습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헛소리 바지 저걸로 보여? 나 장민수야! 더 이상 너 건방 떠는 걸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영화를 없든가 감독 갈아치우든가 네 마음대로 해, 이 자식아! 감독님! 아주 잘하셨네요. 해결한다는 게 고작 이거예요? 시끄러. 잘난 척 그만하고 내 말 들어요. 주위를 다 적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결코 손에 넣을 수 없어요. 장 감독 우리한테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빨리 수습하세요. 저기요! 지금 공지우셨죠? 예, 지금 내려갈게요! 내려갈게요! 별을 쏟아. 이 책 읽어봤어? 책이요? 아직 안 읽어봤으면 읽어보고. 굉장히 재밌는 책이야. 내가 언젠간 영화를 꼭 만들고 싶은 작품이거든.
아직 판권 문제 때문에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내일 당장 가서 사서 읽어. 이 친구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치? 아, 저 책 읽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감독님,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대만하고 촬영 스케줄. 촬영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사무실 출근해요. 최민석 배역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할 건지 같이 연습하고 상의해보자. 그럼 이 역할 저한테 맡겨주시는 겁니까? 힘들게 캐스팅한 거 말 안 해도 알 거야. 홍태씨 반대했던 사람들 입도 뻥끔 못하게 멋지게 해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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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감독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생겼다. 자, 우리 어떤 장면부터 연습할까? 어? 일단은 가장 자신 없는 장면부터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어떤 장면이 제일 자신 없는데? 글쎄요. 가장 자신 없는 장면이라. 키스씬. 아, 뭐? 아, 나는 그 장면에 이렇게 필이 안 오네, 필이. 필이야, 왜 안 와? 너 키스 한 번도 안 해봤어? 어휴, 해봤죠. 그럼 됐네, 하던 대로 해. 아 근데 상황이 틀리잖아요, 상황이. 상황이 뭐가 틀린데? 아 영화 속의 민성이는 딴 남자를 좋아하는 수민이한테 강제로 키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항상 입장에 반대였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사실 그 말이 나왔으면 가는 말인데 누나도 알다시피 요즘 여자애들이 날 너무 원해. 그리고 요즘 여자애들은 얼마나 저돌적인지 난 항상 키스를 당했다니까요. 어? 나는 한 번도 내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자랑이다. 아 진짜 걱정이야. 이걸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지? 아,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뭐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연습? 누구하고? 누구긴 누구예요? 누나죠. 나하고 하겠다고? 왜요? 문제 있어요? 진짜 거 아니지? 아 진짜로 내가 왜 해요? 왜 해? 진짜는 예린 씨. 예린 씨라고 해야죠. 예린이? 아 예린 씨가 수민이잖아요. 어 그래 너 좋겠다. 네 이상형하고 키스씬 찍게 돼서. 아이 어? 그럼. 아 난 너무 좋아. 나는 항상 그 장면만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고 있다니까요. 어? 나는. 그래 그래. 참. 자 빨리 일어나봐. 빨리 일어나봐. 아 나. 오. 진짜. 아. 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아 강제로 당하는 강제로? 대본 좀 봐요. 대본 좀 진짜. 좀 봐요. 봐줘 빨리. 어디 있어 그게? 민석 씨 이러지 말아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지금 좀 자연스럽게 좀 해봐요, 자연스럽게. 아,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내가 뭐. 아, 정. 아. 아, 진짜로 한다? 누가 해라, 해! 성격 알면서 그런 말 했어요, 지금 성격 알면서. 어, 그래! 진짜로 해요? 어, 해! 누가 하는 겁은 낼 줄 알고. 아, 털어놓고 뭐 하는 거야?